항성의 뼈에 밤이 된 월생만 고요해. 태해의 서인의 토를 말하여 주노라. 악하였다 이내 몸은 큰 것 찾으려고 거듭난 꿈의 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흐물어져 빈털인데 당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곳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천하건을 홀로 잠 못 이루어 구슬픈 얼굴의 소리 말없이 늦어요.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네 발빛 닿는데 산을 넘고 물을 끊어서 정처가 없으되 아 괴로운 이 심사를 가슴 깊이 묻고 이 몸은 흘러서 가는 옛터야 자리거라. 안녕하십니까. 동초 김장실의 노래 이야기.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항성 예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왕팽 작사, 정수린 작곡, 이 예리수 노래고 1928년에 나왔습니다. 이 노래가 나왔던 1928년 같으면 1910년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한 18년 식민 지배가 진행되었던 타이밍입니다. 그리 되면은 일본의 무단 통치로 시작된 일본의 식민 지배의 성격도 알게 되고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 정말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등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힘든지를 구구절절히 느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힘입어 가지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은도 일본의 총칼에 간단하게 제압이 됐죠.
그리고 1926년에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것도 또 그냥 일본의 총칼 앞에서 무력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민족적인 서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서름을 느끼던 이때에 제일 문제가 뭐냐, 정치적으로 대표권이 없습니다. 일본 지금처럼 뭐 총독이 누가, 조선인이 누가 된다든지 그럴 수도 없고, 고위 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하위직 간부로 되어 있고, 조선 총독부에 보니까 상위직 공직자의 92%가 일본 사람들로 채워져가 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 정상 계획 같은 것으로 경제적인 수탈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조센기쟁이, 조센징이라는 말로 상징되듯이 사회적으로는 2등 국민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우리 말과 우리 글들이 사용이 엄청나게 제한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민족적 비애감과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낸 노래들이 1920년대부터 후반부터 30년대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항성여터, 목포의 눈물, 타양사리, 나그네 서름, 예수의 소야곡, 눈물 젖은 두만강, 이 전부 하나같이 민족적 비애감과 절망감을 드렸는데, 어떤 식이냐, 일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은 아주 작사, 작곡한 사람, 노래 부른 사람들을 감옥에 처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과 임의 상실이요, 항구의 이별이요, 나그네 길이다. 이곳저곳 정한 데가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심사. 이런 것으로 민족적 비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항성여트는 1927년 순회악극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이제 한 20, 30명, 많게는 20, 30명, 작게는 10명에서 한 20명 해가지고 돌면서 악극을 하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순회악극단 연극사라는 단체가 지성자의 천한수가 쓴 대본에 그가 연출한 유랑의 남이라는 걸 가지고 봉천 등 만주하고 평양, 진남포, 개성 등을 거쳐서 항해도 배천이라는 곳에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항해도 배천은 이북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가 사흘날 쏟아져가지고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간밤에서 죽치고 지내면서 아이고 뭘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잘 키는 전수린이라는 분이 갑자기 창밖에, 여간방 창밖에 쏘는 비를 보면서 왕팽이라는 작사가하고 같이 개성 공연할 때에 고려 항공틀을 간 게 기억이 납니다. 아, 마늘떼니 뭐니 뭐 이런 데 가보고 풀벌레 소리가 확 울고, 한때 하려했던 왕궁은 폐허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팽이한테 아침에 캐주면서 내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작곡을 했는데 가사를 좀 써다오 하니까, 왕팽이란 사람이 정말 아주 걸쭉이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서울로 와서 막강 가수인 이에리수한테 줬는데, 정말 이에리수가 정말 잘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막 합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옛날에는 극장에 임석 경관석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앉아가지고 극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 즉시 이제 공연을 중지하고 하는데, 임석 경찰이
이걸 보고 즉시 공연을 중지를 시키고 그리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작사가와 작곡가가 일본 경찰에 불러가가지고 취조도 당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 에디스가 극단 지성자 공연 중에 부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울면서 합창을 하는데 정말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 노래 부르지 마라 했는데 이 에디스도 관중들이 자꾸 부르라 하니까 이 에디스가 부르다가 임석경관이 중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부르는 가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다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도 관중들이 울면서 따라하니까 이 에디스가 프로 가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노래를 1절, 2절 부르다가 3절에 와서는 못 불러가지고 몇 번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래 울면서 같이 부르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노래가 조선인의 민족 감정을 자극한다 해가지고 금지가요가 됐는데 어쨌든 1932년에 항성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32년 4월에 빅타 레코드 사이에서 발매가 되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많이 나갔죠. 5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그리고 33년에는 이경슬이가 고승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재취입을 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예리수는 1910년 개성 출생입니다. 본명은 이음정이고 참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나오는 갱성일보라는 게 있었는데 1933년 1월 7일에서 20일 사이에 4회에 걸쳐서 가히 이 에리스와 그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리스는 만인의 연인이면서도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한 남자가 본처가 있는 배동필이라는 지체가 있는 좀 괜찮은 집안의 남자를 사랑했는데 본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대로 배동필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자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배동필이가 본부인을 정리하고 이 에리스하고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에리스는 평범한 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분이 90 몇 세 때 이 에리스가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기사가 몇 년 전에 뜬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런 소동을 겪고 한 남자의 사랑을 얻은 이후에는 연예인의 표시를 일체 아드님한테도 안 냈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잘 하도 얘기를 안 했죠.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정말 유명한 가수였나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전술이는 1911년 서울 태생인데 1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극단체 터울에도 관여를 했는데 이분이 홍남파 선생하고 같이 바이올린도 하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클래식 연주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대중음악 초기에는 시인이나 소설 쓰신 분들이 대중가요 가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하신 분들도 대중가요를 작곡하거나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박단마라는 사람이 불러서 히트했던 나는 17살이에요 하고 한금심이 불러서 히트했던 알뜰한 당신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히트를 했던 분입니다. 작사가 왕평은 1908년 경상북도 영천 출신입니다. 본명은 이응호고 이분이 예명으로 쓰는 펜을 이호 이런 걸 씁니다.
영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재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조선배우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필력이 좋아가지고 극단 연극사 소속으로 활동을 했는데 여러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가요 시도, 그게 작사도 하고 연극 대본을 집필했는데 항구의 일야라고 1930년대 정말 히트를 했던 그 연극을 전옥같이 출연을 하면서 대본도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만담도 하고 만담을 하기도 하고 창작하기도 하고 또 영화배우로도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아울러서 포리돌 레코드의 문예부장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했는데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총 195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은 아까 불렀던 항성여터, 그 다음에 신민요 조선팔경, 그 다음에 신아리랑, 비단장사 왕서방, 고도회 정황, 뭐 이런 것들이 대표작입니다. 이분은 1941년에 평안도 강계에서 연극 남매라는 걸 하다가 공연장에서 뇌일혈로 사망을 했는데 거의 나이 33살 때입니다. 그때 작사가 왕평의 아버지가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수정사라는 절의 주지였는데 이 수정사란 절은 고려 유명한 스님인 나홍선사께서 창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시신을 그다가지고 청송군 송강리 수정사 입구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건조가 있었던 수정사 앞에 그 왕평의 묘소가 있습니다. 왕평은 영천 출신이기 때문에 영천에 뭐 왕평을 기리는 여러 가지 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요 행사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서름을 마음껏 드러냈던 항성예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성예터의 밤이 된 월생만 고요해 태양 성예토를 말하여 주노라 하였다 이 내 몸은 큰 여자 저리고 거듭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흐물어져 빈털인데 당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곳을 말하여 주느라 아 외로운 천하건을 홀로 잠못 이루어
슬픔 얼마의 소리 말없이 울제요.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네 달빛 안는도 산을 넘고 물을 끊어서 정처가 없어도 아 괴로운 이 심사를 가슴 깊이 묻고 이 몸은 걸어서 가는 옛터야 자리 거라